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
이런 자리가 있을 줄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연락받고 이런 자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, 이게 은퇴식이라는 게 그래도 한 팀에서 처음에 입단해서 마지막까지 한 팀에서 할 수 있어서 이게 좀 가치가 더 높다고 해야 되나? 느껴지는 그런 소중함? 그래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팀 와서 처음 할라 우승했을 때 그때가 엄청 기분이 좋았고, 제가 막 선수로서 막 엄청 풀타임을 다 소화하고 그런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팀에 도움이 돼서 이런 그런 큰 우승을 할 수 있어서 그때가 엄청 제 기억이 났습니다. 아쉬거나 후회되는 순간? 그런 순간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행복한 순간만 기억하는 스타일이라. 계획은 일단 뭐 그만두고 나서 뭐 애들 가르치고 클럽팀 뭐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저도 모르고 일단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. 그래도 팬들이 오랜만에 경기장 왔는데 한 2년 만에 아시아리그 하는 것 같은데 팬들이 너무 많아서 살짝 좀 더 뛰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열정이 엄청 났었는데, 한라 HL 안양 우승할 수 있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여태까지 저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저희 팬분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가족 친구들 다 와서 이런 축하하는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는 이제 엘리트 친구들이랑 뭐 어린이 클럽팀 이쪽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. 뭐 항상 뭐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라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. 앞으로도 몸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부상 조심하고 지금처럼 멋있는 플레이 많이 보여주고 동생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지니까 잘 이끌어서 앞으로 좋은 성적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선수들은 팬분들의 응원에 있어서 더 힘이 나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경기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형준현이랑 형원이랑 같이 은퇴식을 했는데 아무나 은퇴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. 한 명을 집기는 어렵고 그냥 지금 오늘 같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있지만 옆에 없어서 아쉬운 민호 형이랑 저 어머니 어머니랑 민호 형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을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올림픽을 위해서 대표팀이 빠졌을 때 남은 선수들로 그해 이제 정규리그 우승한 사할린 팀을 두 번 다 이긴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아직도 제 인생에서 제일 멋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이렇게 링크장에 찾아와 주시고 한라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2년 동안 제일 아쉬웠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팬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렇게 팬들이 많이 오신 거 보고
은퇴는 했지만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아이치에 계속 우승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